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신경 쓴 것은 말씀 전하는 데도 또한 고치시는 데도 여러 사역에도 집중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잘하는 것에 가장 많은 마음을 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든든히 서게 될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정을 생각할 때에 뭐 의식주 여러 가지를 함께하는 공동체지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자녀들이 올바로 가정에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 씁니다. 몸이 자라고 또 마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서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에 기쁨으로 그것을 지켜보게 되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의 성장을 기뻐하시며 또한 그들을 응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부름받을 때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를 불러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 삼으셨는가? 어떤 성장의 가능성을 보셨는가? 또 그는 거기에 어떻게 부응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볼 때에 그가 말씀 듣는 곳 가까이 있는 것을 아마 주목해 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가르침을 청하고 있습니다. 때는 아침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르사자 호숫가에 서 계셨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우리와 삶의 정황이 달라가지고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오지 않지만 아마 유대인들은 이걸 보자마자 시간을 예측했을 거예요.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시간은요, 자, 어부들의 조업 시간은 밤에 조업을 합니다. 그리고서 아침 해가 떠오를 때쯤 되면 이 조업을 중단하고 그날의 성과를 가지고 와서 그물을 씻어서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물을 씻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조업이 끝났구나, 아침이구나, 새벽이 조금 지났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와 그 일행의 노동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형편없었어요. 많이 잡히는 날도 있고 적게 잡히는 날도 있을 것인데 하나도 안 잡히는 날은 드물었을 거예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노동의 수고의 대가를 하나도 얻지 못한 채 그들은 허망하게 그물을 씻고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시기 바랬습니까? 그 중에 배 하나에 오르셔가지고요, 배를 좀 여기서 좀 띄워달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배를 띄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바르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안으로 좀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밖에서 듣게 하려면 아마 노저 나간 것이 아니라 몸으로 물에 빠져 들어가가지고요 밀어내고 아마 끈을 묶어가지고요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겠죠. 베드로가 아마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배가 시몬의 배다, 즉 베드로의 배였거든요. 그 전날 열심히 업으로서 어로 작업을 했는데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베드로는 무슨 요청을 받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달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참 이때가 참 중요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평소에 내가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는요 남의 말도 잘 안 듣고요, 내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을 때는요 들어올 틈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달라져서 내가 실패하고
내 마음에도 아무것도 없고 낮아지고 이런 상태면 주의의 말이 잘 들립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였어요. 가난한 마음, 비고 비인 마음, 겸손한 마음의 상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 자리가 아니거든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단을 확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일하는 자리, 즉 물고기 잡는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자주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전화사기 왜 당합니까? 계속 귀 기울여 들으니까 그게 마음에 쏙 들어와서 믿어지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건 중요한데 누구에게서 무엇을 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바뀌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닦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또 보면 라디오라도 주파수를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방송이 늘 틀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신앙 서적들이 내 자리 앞에 꽂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경건한 친구와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연초에 말씀 기도 감사 노트를 드렸잖아요. 이제 세 달 다 지나가지고요, 다 쓴 분은 다 썼어요 하고 그걸 가져오시면 새 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교육자들한테 오시면 돼요. 그 꾸준히 하신 분은 무엇을 체험하셨습니까? 매일 말씀 한 절씩을 적고 기도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매일 찾고 훈련하는 가운데 아마 그 영혼의 성장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 듣고 적고 노트하고 외울 만한 것 많지 않지만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을 때에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늘 변화되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번민케 만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순종하는 자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설교를 끝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아 보여요. 뜬금없어 보입니다. 자, 5장 4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갑자기 설교를 끝내시는 예수님께서 원래 설교 끝날 때는 적용도 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적용으로 가까이 있는 배주인 시몬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당시 고기 잡는 시간대는요, 밤이에요. 날이 밝으면 조업이 끝나요. 왜냐하면 고기들이 곳곳마다 깊은 데로 흩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고기들이 쉬는 새벽 시간대에 그물을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을 해야 잘 잡을 수 있어요. 당시에 어로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고기가 다 흩어졌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물을 내려라. 밤새 헛수고하고 그물 다 정리해가지고 내일 고기 잡을 거 준비해놨는데요.
핑계댈 것이 많아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원래 전직이 목수신 걸 압니다. 우리는 여기서 늘 고기 잡던 어부이고 당신은 나무를 다듬던 목수인데 여기 와서 이 말씀 하시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그날 아침에 어떤 말씀을 전하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추측컨대 하나님의 풍성하심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너 한번 다시 도전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시켰을까? 아마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역사하여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 듣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앞에서 예수님 배에 모시고 줄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시켜 놓고 그분을 정리하면서 몰래 듣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베테랑 어부가 듣기에는 참 거북한 말이죠. 당신은 이 호수와 여기서 고기를 잡을 때 어떤 것이 지혜인지 모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5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경험으로는 불가능해요. 상식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해볼게요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그겁니다. 여러분, 경험이나 상식이나 다들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겨졌고 너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해보지 않겠느냐 도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언제 변합니까? 수많은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에 책을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언제 변합니까? 진리가 내 안에 떨어져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건국대 교수를 지낸 농촌 교육지도자 유태영 박사님이 있어요. 아, 그분의 간증은 가끔 들을 때마다 그래가 되는데 참 농촌에서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어른아이 한 20명쯤 모이는 교회예요. 어떤 전도사님 목회했는데 그 전도사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교회에서 일평생 신앙의 뿌리와 원동력이 되는 믿음의 씨앗 3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씨앗 3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그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은 우리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심령의 그 마음밭에 떨어져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화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생겼고요. 일생 동안 이 믿음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생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열매 맺은 이야기예요. 시골에서 돈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20대 되어서야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근데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 못 사는 나라를 어떻게 잘 살게 할까? 그러면 이 나라의 농촌들이 개발되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학교에서 배웠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렇게 농촌이 잘 된다는데, 낙농업이 잘 된다는데 거기 가서 공부해서 그것을 이 나라에 적용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라 이름만 알지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 나라에 제일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생겼대요.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덴마크 국왕 프레드리키 3세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썼대요. 편지에다가 프레드리 3세 귀하 덴마크 주소를 몰랐대요. 그냥 덴마크 가면 왕 누가 다 알았지 편지를 보냈대요. 영어로 편지를 써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편지가 덴마크 궁학 앞으로 직접 갔습니다. 읽어보니까 아니 전쟁 난 나라의 가난한 총각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서실을 통해서 이 사람 여기서 유학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와 교통비까지 지급해라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덴마크에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 배우고 나서 또 보니까 이스라엘이 키부츠 운동을 하면서 너무 농촌이 잘 살더래요. 거기서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 수상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이스라엘 수상이 너무 기특해서 공부하러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건국대 교수로. 그분 보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핵심 두 사람이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하고 또 이 유태영 박사님, 이 두 사람이 새마을운동의 기초를 위반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배경에는요 두 사람이 있고요, 이 두 사람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 믿음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언젠가는 끝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까? 주를 위해 멋있게 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누군가의 복음 전하도록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여러분 복음 전하여 그 사람의 일생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또한 순종의 종교입니다. 그 말씀 믿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 있잖아요, 듣는 것이 수장 기름보다 나으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용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적용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쫓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한 베드로, 지금까지 잡았던 어떤 것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가장 많은 물고기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 딱 한 번에
아, 잡았잖아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그 반응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반응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잡았다 그러면은요 깜짝 놀라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저랑 동업합시다.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선장, 예수님은 선주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조일래 목사님도 낚시 좋아하시는데 이 낚시 정도가 아닙니다. 그물로 그냥 아 그때는 뭐 딴 거 없죠. 그 땡 저 빛내 가지고요 배 해가지고 예수님 찍어만 주세요. 한 번에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세속적이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걸 봤을 때 그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말씀으로만 가득 잡히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방금 들었던 말씀 들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죄인 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영진 시각으로 본 거죠. 세속적인 사람은 고기를 보고 놀랍니다. 웬 횡재냐? 웬 축복이냐?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 예수님 보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 시야는 어떻습니까? 나는 늘 세속적 시야에 가려져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복과 풍성함만 누리며 그 지위에만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시야를 달리 보기를 원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택함받은 자녀인데 나를 위해서 일할 마음이 없느냐? 겸손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베드로는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5장 10절에 뭐라고 도전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죠. 너는 물고기 잡는 데서 끝날 사람이 아니고 너는 사람을 키우고 다스릴 사람이다. 지도자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감추어진 전도자의 재질, 지도자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에게 선포하시고 일깨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각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그때부터 빛을 보고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배를 육지에 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베드로가 앞장섰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점을 참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만나면 믿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그 이후로 여러 번의 인생의 부침이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로 교회의 반석으로 성장합니다. 그때의 경험이 그는 더욱 컸던지 이후에 그가 썼던 여러 편의 편지가 있죠.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구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면요 구원에서 끝나지 성장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믿을 맛이 안 나요.
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쳐서 나는 교회 근처에도 가기 싫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교회에 왔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로 인한 상처, 성도로 인해서 회복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 전도해야 되지만 나의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강력한 전도가 됩니다.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야죠. 그래야 정상이죠. 몸만 컸는데 마음이 아직도 어린아이면 이걸 심리학적으로 성인아이라고 해요. Adult child란 말이 있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가서 장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축복, 저런 평안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잘못된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죠. 그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 위에 자라는 성장이 있어서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